지금부터 바르게 살기 운동 황철동 위원장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문역 저는 잠시만 그대로 서 계시고 내빈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르게 살기 행동 방향 낭독을 황철동 의원의 회원이신 박영숙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행동 강령.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 정신 운동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선진의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선다. 황철동 농장님이신 최영민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새마을 회장이시면서 우리 그 시임하는 위원장님의 아버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김은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설동 119 안전센터장 김범진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종 청년회의소 회장 고성만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 그 감사님이시기도 하지만 2부 순서로 업무 협약식에 있을 세종옥인 뉴스 대표 김부윤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징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취임하시는 한설동 김정수 위원장의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초였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한설동 바르게 살기 회원님들이 위원장 추천 권유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고사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보았을 때 진실, 질서, 화합, 정신에 빗대어 봤을 때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 계시는 저희 한솔동 바르게 살기 회원님들께서 재차 권유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생각보다는 한솔동 위원회를 위해 고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심이 되어서 여기
감사하게 참석해 주신 유영철 회장님께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우리 협의회 위원장 자리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말씀처럼 한솔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되어 바르게 살기 이념이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에 맞게 살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미래 세대들이 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기 만세! 답답할 계속 판단.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하시고요. 오늘 그 아까 그 내비 소개를 일단 보셨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 한솔동 위원장님의 이제 신부가 되실 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 탁보를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음식과 그 탁보도 서울에서 특별히 사다가 오늘 다 깔아놓은 겁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자,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협의회장이신 유영철 회장님께서 오늘 그 경례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세종시 협의회장 맡고 있는 유영철입니다. 오늘은 다른 행사와 다르게 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행사에 가면 다 얼굴들이 굳어 있어가지고 여기 즐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지 않는 얼굴인데 오늘은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정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와 함께 이 시간을 내주신 우리 최영기 한솔동 우리 동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김종수 위원장님 아버님 되시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3개단체 그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우리 발견살기운동입니다. 또 한 축으로 세종시에서 많은 봉사를 하신 우리 김은기 새마을운동 회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 우리 정말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 세종의 젊은 길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이 고성만 회장님들과 우리 회원들 이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솔동은 이 오늘 추임은 두 가지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신도시가 지금 계속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이제 22만 가까이 되는데 이 한솔동은 한솔동 외에 또 이 천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신도시의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솔동이 천마을인 만큼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솔동 위원님들이 많은 회원 확충을 통해서 이 바람이 도담동과 아름동 앞으로 행정동에서 생길 많은 동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읍면의 위원장님들이 이 비해서 오늘 한솔동 위원장 30대로 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신도시의 이 평균 인구, 평균 나이가 31.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이 그동안 이 젊은 층들을 이제 영입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인구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영입을 하는 측면에서도 오늘 우리 김정수 위원장의 취임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날 우리 서울 그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회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2016년 이 중앙회 슬로건은
100만 회원 확보입니다. 작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홍건 중앙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100만 회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술동 의원님들 12월 달에 10명 정도였는데 오늘 많이 확보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연말에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1등의 수상을 한번 하셨으면 감사드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다 그 웹을, 안전신문고 웹을 깔아서 그 활동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국민안전처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행복지킴이 그 10만 육성, 또 한 가지가 그 바르게 3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앞으로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어린 학생들부터, 학생 시절부터 우리가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키워보자 하는 측면을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에 많은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행사들을 한번 준비를 이 한술동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그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우리 바르게 살기도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정말 이 그 문맥은 뭐 단어 자체는 똑같진 않지만 그 추가로 봐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보자는 걸 취지해서 오늘 또 업무 협약은 아마 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우리 김부여 감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 그동안 우리 세종매일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뭘 하는지를 그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세종매일 우리 기자님도 오셨는데 우리 또 김부여 감사님이 많은 우리 활동들을 그 기사를 많이 올려주셔서 우리가 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통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김정수 우리 위원장 그 취임을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한술동 그 위원님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정말 한술동 위원회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술동 위원회 화이팅! 일단 오늘 바르게 살기 김병수 한술동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세종시 협의회 유용철 회장님 부탁 임원 여러분과 또 각 읍면동 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한술동 오시는 걸 환영하고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새마을 김은기 회장님과 제이씨 세종청년회의소 고성만 회장님과 또 세종인뉴스 김부유 대표님께 오셨는데 오늘 세종시 협의 바르게 살기 협의회랑 또 같이 협약을 맺어가고 2016년도에 또 이제 세종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협약을 맺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년도에 세종시 바르게 살기 세종시 협의회가 우리 이제 그 수석 김일호 부회장님께서 국민의장을 수여하셨고 또 뭐 장관 교창 중앙협의회장 표창을 탄 거를 제가 진짜 축하는 못 드렸지만 이제 뭐 듣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갖고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종을 위해서 뭐 각종 인성교육과 또 봉사활동을 세종시 협의회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한솔동 우리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께서도 한솔동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김정수 한솔동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더 올 16년 한 해 동안 세종을 위해서 봉사와 각종 그 교육에 연연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솔동이 신도시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첫 마을 한솔동인데 그동안 그 바르게 살기 회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장님께서 젊은 30대 또 뭐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31.5세인데 거기에 역할에 맞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오늘 취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기로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세종시 지혜가 세종시 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하드리고 저도 한솔동 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또 바르게 살기 한솔동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정 바르게 살기 운동 한솔동 의원회 사무장 서명욱 기아를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 정관 47조 3항에 의거 2018년부터 총회일까지 한솔동 사무장으로 임명함 2016년 1월 29일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한솔동 의원회 위원장 김정수 대독 다음은 오늘 그 새마을 회장님으로 겸 아버님으로 참석하신 김원기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저희 자식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 자식이 가장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섰습니다. 아무쪼록 그 바르게 살기라는 거, 글자 그대로 그 바르게 사는 게 인생이 바르게 살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바람에 우리 아들이 첫 사회 바로 디디오인데 바르게 살기 회장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와보니까 가장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복장님이나 각 응전동의 회장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회원님들은 이렇게 조금 못쟁 사모님들은 남자분들이 보는데 좀 그게 아쉬운데 사모님들이 회원님들이 저희 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도 뒷바라지 하는 데 좀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라 봉사하시고 건강하시고 2016년도에 여기 계신 가족 여러분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청년 회의소에 업무를 협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서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와 세종청년회의소는 성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공익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에 상호 협력하며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목적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와 세종청년회의소는 올바른 청소년 선도 및 육성 그리고 세종시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상호 정보 교류를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내용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와 세종청년회의소는 상호 공익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신의 신뢰 성실로서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하나, 청소년 선도 및 육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둘, 공익을 위한 사업 교류 및 봉사 활동에 대한 협력. 3. 아름답고 건강한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본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상호 대표가 서명하고
각 일부씩 보관하며 상호 이견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흐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 1월 29일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 회장 유영철과 세종청년회의소 회장 고성만의 그 협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분이 읽어보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 협약서에 사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자, 교환할 때 크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오늘 그 협약해 주신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 대표 유용철 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그 세종청년회의소 고성만 회장님부터 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47대 세종청년회의소 회장 고성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우리 업무 협약식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유용철 그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같이 해봐야 알겠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세종 청년회에서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바르게 살기 운동 그 행사 모든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면 또 더불어 우리 바르게 살기 그 회원님들도 저희 세종계시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 주위에 또 자녀분들이나 뭐 있으시면 저희 세종청년회에서 많이 좀 입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과 그 세종청년회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그 세종청년회의소와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그런 그 목적에는 이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회의소는 그 나이가 한 주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42세면 전역을 합니다. 군대처럼. 그래서 20, 30대에 할 수 있는 이 청년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 30대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도 취업이 안 돼서 이런 걱정하는데 그러한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봉사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계에서도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이 13년 연년에 다 있으니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도 우리 세종청년회의소가 정말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훌륭한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 조직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42세 전역을 하면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에 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번 중앙회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살기 3세대를 지금 찾는 게 이번 슬로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종 청년회의소와 오늘 협약은 우리가 향후 우리가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비를 우리는 믿는다는 우리 아까 우리의 행동강령도 있지만 제2시의 행동강령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그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젊은 이들이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같이 이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청년 회의소와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그 협약 하여튼 두 단체가 앞으로 영원히 긴밀히 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협약서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세종인 뉴스는 성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공익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한 국가 만들기에 상호 협력하며 실천할 것을 허락한다. 목적,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세종인 뉴스는 올바른 정보 공유와 공익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내용,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세종인 뉴스는 상호 공익 및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을 실천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신의 신뢰, 성실로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하나, 상호 공익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둘, 바르게 살기 운동인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데 협력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본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상호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일부씩 보관하며 상호 이견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 1월 29일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회장 유용철 그리고 세종인 뉴스 대표 김부유 같이 함께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맞죠? 마찬가지로 각 대표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그 바르게 살기 운동을 사실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가 운동한 것보다는 우리 외에 바르게 살기 외에 다른 분들을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육성하는 게 우리의 사실은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사실은 이게 언론에 많은 이 홍보가 돼야지만이 그걸 보고서 많은 또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우리 세종 시민들이 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협의회 감사님으로 계시지만 정말 우리 활동을 정말 많은 이렇게 그 인터넷 신문에 많이 홍보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홍보 기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오늘 청년회수와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 청년회에서 활동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연기군 협의회 때도 감사를 했고 또 세종시 와서도 감사를 했고 감사만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늘 감사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오늘 그 협약 시는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우리 또 김은기 또 새마을 회장님, 또 제가 또 새마을에 또 같이 법인 이사로 같이 또 모시고 있는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더 뜻이 깊고요. 또 우리 한숙동 동장님, 제가 촌철 협사무소 근무할 때부터 함께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으로서 늘 제가 존경하고 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동장님으로서 뵙게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사는 지역에 후배했지만 늘 지역사에서 소속 앞장 서시는 우리 제시 또 구성원님 또 MU 체결장에서 만나뵙게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욱 반가운 것은 한솔동 의원회가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오늘 또 이 김정석 위원장께서 또 취임을 해주셔서 또 한석동 의원을 또 훌륭하게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감사로서도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를 떠나서 세종인 뉴스를 창간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32개 언론사의 제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세종인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회원사 언론들과 같이 공동보도가 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유영춘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봉사활동은 뭐 남들 뭐 알려달라 홍보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현대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바르게 살기 협회와 또 오늘 함께 MOU 체결을 한 또 제시 청년회의소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세종인 뉴스는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빨리 알리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진실만을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세종인 뉴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바르게 살기 협회 의원님들과 또 참석해주신 내빈님들 그리고 제시 의원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MOU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정면 보도를 하는데 더욱 앞장서고 우리 바르게 살기의 이념을 표현하는데 더 앞장서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르게 살기 운동 한솔동 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취임 정말로 축하드려요. 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저희 바르게 살기는 네. 어린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바른 생활 책 배워보셨어요? 네, 1학년 때. 네, 그 바른 생활 네. 책이 기본으로 되는 네. 지금 기본으로 성향이 커서 지금 네. 어른이 되면 그 바른 생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정신을 계속 어른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인 협회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세종시 한솔동이잖아요. 네. 한솔동 얘기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한솔동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세종시의 네. 네. 바르게 살기 한솔동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바르게 사는 건 네.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모이는 게 바르게 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 한솔동에서 환경 정화 운동이라든지 네. 방과 후 학생들 네. 집 안전하게 가기 네.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끝으로 한솔동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어린이고 주민이고 네. 우리 한솔동은 네. 한솔동 주민이기 때문에 한솔동을 위해서 네. 또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한솔동 주민과 세종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 운동 한솔동 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